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네요. 참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전쟁을 여러 번 치렀고 정말 소련 옆에서 그 숨죽이고 살았던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1000km 이상 정도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죠. 참 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겨울전쟁인가 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의 나중에 항복하지만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핀란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결국은 집단 안보체제인 유럽연합의 안보체제인 그런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나토가 접하는 국경이 핀란드가 나토의 이름들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보다도 두 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을 BBC 뉴스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핀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런들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지 80% 정도가 국민투표에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80%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숫자인 거죠. 예. 나토 가입이 핀란드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또 나토라는 그런 집단 안보 체제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예. 예. 이제 핀란드는 그 아마 나토의 조약 5조에 따라가지고 집단 방위 조약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토 동맹국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핀란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 예. 이런 내용을 나토의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네. 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이게 핀란드가 국경에 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고 예. 이제 나토 집단 안보 체제는 이 노르웨이하고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게 아일랜드입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맨 처음에 1949년도에 여러분들 덴마크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까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50년물에 96년 사이에 나토에 조인한 거 독일이 그때 조인을 했네요.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예. 그다음에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틱 해안의 국가들하고 이런 나라들이 참여했네요. 예. 우크라이나가 참 안 된 거죠. 예. 이 핀란드가 여러분들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자국하고 이런 면하는 그런 국경선이 현저하게 높아져서 부담을 좀 지게 된 겁니다. 예. 1340km네요. 핀란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거대한 국가에 맞서 가지고 국가를 지켰으니까 참 핀란드 사람들 대단한 거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공격을 보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은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되고 핀란드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1340km네. 어휴, 1340km면 무진장 여름 기네요. 서울 부산이 한 4,5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래. 대단한, 예. 이게 이제 철조망을 3월 1일부터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했는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1340km를 러시아와 접하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핀란드와 스웨덴이 바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다. 러시아의 이름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핀란드하고 특히 스웨덴, 그렇지만 스웨덴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지 않지만 핀란드는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으니까. 예. 자, 참. 예.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이제 한글로 잘 보도를 해놨네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다. 예. 핀란드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블링크 미 국무장관에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미국은 나토 조약 수사국인데 핀란드는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네. 예.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달에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신청을 했다.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권국가의 결정인데 무슨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